자, 85번 문제. 자동차 연료 첨가제도는 촉매제 검사 기간, 지정 기간, 지정 기준 중 이제 우리 기술 능력, 검사 장비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것도 여러분 볼게요. 1번이 틀렸는데 1번이 뭐가 틀렸냐? 검사원이 2명이 아니고 4명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답만 보고 갈게요. 4명이어야 되고 그중 2명 이상은 해당하면 10년 너무 길어요. 얼마? 네, 5년 이상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것도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1번만 확인해 주시고 한번 읽어보고 가세요. 자, 86번 볼게요. 이거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 대기 환경 정책 기본법, 요번에 지금 세 문제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평소에 대기, 환경 정책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한두 문제 나와요. 많이 나와도 두 문제인데, 지금 요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어에 관해서, 환경 기준에 관해서, 그 다음에 지금, 원래 나오던 대기 환경 기준까지 해서 지금 세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요표 여러분 완성해야 되죠. 둘둘둘씩 잘라서 제가 보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니다. 지금 뭐예요? 8시간이고요. 뭐예요? 일산화탄소 CO죠. 그래서 얼마? 네, 9ppm.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87번. 자, 이번에는요. 배출 허용 기준 초과와 관련해서 개선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인 경우, 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는 개선 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 그죠? 결국에는 시도지사한테 개선 계획서를 우리 개선 명령을 받은 경우에 제출해야 될 때, 그때 뭐 내야 되냐, 그겁니다. 요거 여러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우리 18년 1회 기사. 그 다음에 17년 2회. 산업기사도 19년 2회, 18년 4회.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자, 해설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개선 계획서를 내야 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조치 명령 받았을 때. 두 번째는 개선 명령 받았을 때. 세 번째는 개선 명령 받았는데 그게 배출시설 혹은 방지시설의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 뭐라고요? 조치 명령.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 세 번째는 전부 다 개선 명령 받았어요. 근데 세 번째는 운전 미숙 때문에 받은 경우. 그러니까 이걸 나눈 겁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자, 그때 제출해야 되는 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요. 보통 보면은 보세요. 지금 조치 명령 받았을 때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우리 지금 사지 선다인데 두 개만 있으면은 우리 복수 정답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만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요거 1번, 3번 같은 경우 내기가 힘들겠죠. 사지선다에. 그래서 2번만 여러분, 2번만 외워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개선 명령 받았을 때 일반적인 경우 네 가지 나오죠. 그래서 그네 가지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몇 번이 정답? 네, 운영기기 진단계획은 안 들어가죠. 그래서 3번 정답. 88번. 자, 이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비산물질 발생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엄청 많죠? 자, 그래서 요거는 석유 정제업은 안 들어가요. 이거는 석유에 관련된 거는 비산물질을 낸다기보다는 뭔가 연소라든가 이런 거랑 더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89번 볼게요. 자,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죠. 일일 유량, 측정 유량, 일일 조업 시간, 곱으로 환산한다. 이때 일일 조업 시간의 표시 기준은, 자, 일일 유량 상정 방법. 이거 문제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이때 측정 유량 단위는, 네, 큐빅미터 퍼 아워. 그죠? 시간당. 그 다음에 일일 조업 시간은 최근 조업한, 이거 중요하죠. 30일 동안에, 네, 최소치, 최대치 아니고 평균치를 가지고 시간으로 환산한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89번 넘어가서 볼게요. 자, 며칠? 30일. 평균치. 그죠? 그래서 3번 정답이 돼요. 자, 90번 문제 볼게요. 자, 요것도 여러분 문제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환경 기술인, 그죠? 여기 기준에 관한 건데, 한번 봅시다. 빈칸에 뭐가 들어가냐.
자, 환경이슬을 받고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네, 5일 이내에? 그죠, 5일 이내에 임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에 있는 자를 임명해야 되는데, 사업장에서 이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그러면은 얼마? 기간을 좀 연장을 해주죠? 얼마로? 네, 30일. 30일 범위 내에서 임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수치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게 환경기술의 자격 기준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행령 별표 10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1번이 되겠네요.